한번 제가 딱 10초를 드릴 테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일으켜보세요. 자, 10초 드리겠습니다. 이제 눈을 뜨십시오.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되신 분 있으세요? 군데군데 손을 드시네요.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만 손을 드시는 것 같고, 자, 여기 계신 MC분들 느낌이 오시는 분 계세요? 그래, 뭐 창피한 일이라고. 맞아, 좋은 거잖아요. 맞아, 좋은 거죠. 다행입니다. 그래도 한 분은 계시네요. 혹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?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뭔지를 잘... 사랑하는 마음. 그걸 일으킨다는 게 뭔지를 잘 그쵸? 모르겠어요.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. 네? 그게 뭐예요?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서 할 수가 없었어요 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. 모두들 요즘 자존감을 사실 몇 년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자기개발 콘텐츠의 최고봉이 자존감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요. 자존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냐면요. 우리한테 자꾸 기분 좋은 경험을 주려고 해요. 뭘 사고, 자꾸 뭘 긁어서 택배 상자가 집 앞에 쌓이게 만들고,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멋져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, 어떻게 하면 더 날렵한 몸매를 만들어서 뽐낼까를 고민하고,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성취를 더 많이 할까를 고민해요. 맞닥뜨리는 현실은 여러분 뭐예요? 어디를 가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있어요. 그래서 나를 부풀리고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자존감 별게 아닌 게 되어 있는 거예요. 나보다 멋진 사람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. 우리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많은 노력들은 사실상 가짜 자존감을 만드는 것과 통해요.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고 자신을 두드려 패는 걸 그만하고 적당한 겸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존감을 정말 키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께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하지 말아야 될 것, 해야 될 것,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,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